오늘 인사이트 시간에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최웅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셨는데. 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고 취재 열심히 하시다가 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어떤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아, 예. 사실 뭐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그 SEC에서 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게 아니냐 막 그런 이제 소문이 돌아서 사실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하고 증권업계를 같이 출입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당국에서도 사실 뭐 계속 뭐 어제서부터 오늘 새벽까지도 그 계속 좀 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도 출입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는 오늘은 그 결과가 안 나오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저 어제 상황까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상황을 혹시나 새벽에 되면 바로 이제 좀 그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까지 보고 오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 이 결과가 그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런 주제로 해서 그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 보도 나오기 전에 이제 다른 언론 보도를 많이 봤을 때 뭐 대형 호재다 이제 뭐 긍정적인 이제 그 시장 파장이 예상된다 하면서 이제 그런 보도들이 잇따랐고 이더리움도 꽤 많이 뛰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게 꼭 그 호재만 있는 것이냐. 그 호재가 되려면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거래가 진짜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런 그 시장이 활성화에 따른 어떤 그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만큼 준비가 됐느냐 그거를 좀 진단을 해왔고요. 사실 현재 뭐 아시겠지만 불어된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에 승인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꼭 저 투자자들한테 지금 당장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느냐 그런 점들도 한번 따져봤고요. 그 뭐 관련돼서는 그 금융당국 쪽도 알아봤고요. 사실 뭐 그 증권업계 쪽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 얘기도 들어봤고 또 제가 또 그 IT 부서에서 그 가상자산 쪽도 제가 출입을 해본 적이 있어서 네. 오기 전에 이제 가상자산 쪽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작년에 또 제가 11월, 12월에 그 미국 워싱턴 DC를 출장을 가서 그 SEC랑 CFTC 그 취재를 했고 인터뷰에서 뭐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또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상황과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요. 네. 그런 내용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왔나 해서 저도 봤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일단 우선 SEC 이 심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저도 그 당국에도 물어보고 다 업계 전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일단 기사를 봐도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양쪽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현재는 정말 이게 뭐 선거 결과처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요양을 그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논리적으로 양쪽에 승인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사실 팽팽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입장을 그동안의 보도들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승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근거의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는 이미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선물은 그 이전에 이미 승인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지난달에 홍콩에서도 그 홍콩에서도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해가지고요. 이미 뭐 세계 최초로 홍콩에서 이런 관련된 승인이 있었고, 근데 승인 이후에도 그 시장 파장이나 그걸 보면은 여러 뭐 들썩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엄청난 뭐 투자자 피해가 있거나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뭐 미국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건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인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SEC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는 약간 좀 물음표가 있는 게 일단은 보면은
그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또 서로 저 뭐 시총 1, 2위라고 해서 비슷비슷하게 뭐 이거나 이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거의 어떤 알고리즘 구조나 그런 것들은 정말 이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 뭐 예를 들면 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 네. 불명확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재단도 있고 관련돼서도 그걸 만든 그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에 방안을 해가지고 네. 관련돼서 또 그 향후에 뭐 이더리움을 어떻게 한다, 거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한다, 뭐 그런 내용들도 밝힐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게 거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꼼꼼히 살펴보면은 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SEC가 비트코인하고 달리 이더리움은 이제 증권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그 시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그때 어떻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그 금과 은과 같은 비금융 비증권 상품이기 때문에 ETF를 출시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그 증권으로 증권법에 적용을 받는다. 근데 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이더리움이 포함될지 말지 그거는 조금 지금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은 포함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빨리 이제 승인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승인 불승인 근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제 취재 봤을 때는 분위기는 어때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오늘 방송에서도 네. 뭐 똑같은 뭐 기존의 기사에 나온 얘기를 다시 요약해 든 건 아니니까 요런 근거가 있는데 네, 네. 저도 궁금을 해서 취재를 해봤죠. 있는데 현재로서 이제 뭐 당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업계에서도 그런 게 이번에 승인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 비트코인 현물 ETF도 먼저 그 승인 신청을 하고 최종 1월까지 나오는 기간이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불순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은 언제 될지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전망은 결국 시간 문제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에 점점 어쨌든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 이미 문을 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빗장이 열린 상황을 이 흐름이나 이 트렌드와 달리 또 역행해서 그렇게 이제 SEC가 무리하게 그렇게 차단을 하고 봉쇄를 할 거냐 그거에는 좀 물음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번에 불순잉을 승인을 하면은 그거는 뭐 시장에서 바라는 바라지만 승인하지 않더라도 승인한 결국 언젠가는 승인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그런 이제 전망이 많았고요. 네. 그러면 그게 언제냐. 예를 들면 상반기냐 하반기냐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올해 이제 11월 그 선거 국면을 잘 봐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미 대선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미국 대선인데 지금 이제 잘 이제 미국 대선 상황을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뭐 대선 할 때 선거 운동 관련된 어떤 뭐 그 기부금이나 그런 걸 받잖아요. 그런 걸 가상 자산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발표를 했고요. 예. 그래서 가상 자산 거래소인 어떤 코인 그 베이스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을 기부할 수 있게 그 모금 페이지를 지금 개설한 상황이고 현재 그럼 어떤 걸 받느냐 하니까 뭐 비트코인만 받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있고 뭐 시바이누 아니면 뭐 도지코인 등 뭐 이른바 저가의 어떤 알트코인까지 이제 다 받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그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손쉽게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 친크립토 성향의 어떤 그런 선거운동 어떤 그런 색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거 대통령이 되면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공약도 내세울 정도로 지금 현재적으로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선거 전에 뭐 관련된 뭐 금투세 폐지든 아니면 코인 공제 상향이든 뭐 여러 가지 우리도 그 가상 자산 등 주식 관련된 그 공약을 내세워 그 발표했듯이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결국 SEC도 이제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인 어떤 친크립토 어떤 성향이나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순이한다고 하더라도 예. 점점 선거 국면을 갈수록 친크립토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크립토 성향 쪽으로 가니까 이런 기대감도 지금 이더리움이 그 오르는 거에 이미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 SEC 직접 취재 가셨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었나요? 예.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네. DC 이제 취재를 갔을 때 그 제가 이제 CFTC에서는 이제 캐롤라인 팸 그 위원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SEC에서는 거기 집무실을 이제 방문을 해서 헤스터 피어스 저 위원과 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1월 전이었으니까 작년 11월 12월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CFTC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으로 그 불리는 비트코인 그 디지털 금도 저기 뭐야 이미 이제 그 승인을 금 ETF가 이미 승인을 된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도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도 결국 이제 승인하는 그 절차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CFTC는 이제 SEC하고 CFTC 같이 이제 미국은 가상자산을 관할하고 있는 부처인데 거기 이제 그 위원이면 사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급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SEC가 이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제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까요? 라고 이제 묻자 이 질문은 정말 이렇게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다 하면서 미소를 환하게 지었던 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후로 바로 이제 저 1월 달에 SEC가 승인을 했는데요.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다른 상품에 그 들이댔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미 이제 승인이 이제 됐어야 됐다. 승인이 받았을 거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친크립토 아니면 친가상자산 성향의 이제 위원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그 대선에 당선됐을 경우에 SEC 위원장을 바꾸고 헤스터 네. 피어스 위원이 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까지 보면 지금 만약에 불승인 됐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향후 지금 SEC나 미국 대선 상황을 보면 아직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그럼에도 이번에 이제 승인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일을 물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요 관련돼서 관할하고 있는 데가 그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원회가 좀 더 많이 좀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어제 이제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그 현 상황, 현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 그런 입장을 들었습니다. 앞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키움증권 등이 뭐 바로 이제 중개하는 거를 거래 서비스를 했다가 30분 만에 닫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일이냐 그 얘기를 취재해 봤을 때 그때 이제 금융위에서 각 증권사 쪽에 이거는 불허한다. 그런 입장을 표했고 현재까지도 불허 상황인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현 정부 입장은 그 불허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고요. 그 왜 그런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그 현재 그 상황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현재 뭐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쭉 내용을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을 자본시장법 이제 제4조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기초자산
그 ETF의 어떤 기초 자산이 되는 그런 걸 보면은 그 내에 뭐 금융 투자 상품이니 아니면 뭐 내외 통화니 뭐 쭉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항목 중에 가상 자산이라는 그 내용은 명시적으로 적시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위는 그 현재 이런 어떤 그 ETF의 어떤 기초 자산 그 관련된 그 기초 자산 부분에 가상 자산이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법에서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든 이더리움 현물 ETF든 불허한다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뭐 계속 좀 이런 입장으로 그 갈 것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바로 이 법 개정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국 그럼 법 개정으로 갈까요? 어떤 수순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결국 자본시장법상 요 표현된 어떤 기초 자산 그 내용 안에 이제 가상 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이제 핵심 쟁점인데요. 결국은 법 개정 논의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금융위 쪽에서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취재해 보니까 현행법에는 이게 불허된 상황이지만 나중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국회 논의까지 뭐 가서 우리가 그것까지 이제 막을 그럴 계획은 없다. 그렇게 이제 밝힌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5월 30일 날 이제 국회가 개원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총선 공약으로 그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어떤 발행, 상장, 거래를 이제 그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그 관련된 또 ISA 그 계좌에 이제 편입을 시켜서 네. 투자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22대 국회가 다음 주에 열리면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이 현물 비트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돼서는 국회 법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진전된 사항이 나오면 정리해서 또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최원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